자, 머신 타입에서 프로덕션 머신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항목의 프로덕션 퀀티티라는 것은 원래 들어온 거한 개에다가 원래 들어온 거한 개, 프로덕션이니까 한 개가 들어오겠죠? 두개 이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인풋은 항상 한 개입니다. 프로덕션 머신 경우에.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사이클 타임머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웃풋에서 나가는데 요번에 몇 개가 새로 생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새로 생기면 한 개가 들어와서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그리고 그두 개가 됐을 때 새롭게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 새롭게 이제 두 개로 되지 않습니까? 한 개가 들어와서. 그럼 두 개가 들어왔을 때그 새롭게 만들어진 파트가 예를 들어 이름이 틀릴 수도 있겠죠. 두 개가 잘렸으니까. 분해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그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기존의 거 그냥 선택해도 되고요. 기존의 거 선택해도 되고 다른 거를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아웃풋은 똑같겠죠. 보시듯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쉐핑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쉐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쉐핑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머신에 나갔을 때 우리가 아까 뭐냐면 C1에서 액션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마델 타입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정을 하자고요. 파트 공동이가 대해서도. 그래서 이 마델이 만들어질 때마다 아니 파트가 생성될 때마다 마델 타입이 1이냐 2냐 3냐 5 중에서 하나가 선택돼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시켜 보면은 자 여기에 머신 003 익스플로더 해보면 마델 타입 일부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버퍼에다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헷갈리니까 저런 일은 없고요. 자, 이놈을 내보냈는데 얼른 내보내느냐? 슈핑이 아니고 이번에 버퍼001을 내보내겠다. 그런데 아까 이 항목에서 뭐냐면 이네릭 애트리뷰트 밸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애트리뷰트 값을 갖다 상속시키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마델 아까 타입이 1번이었으면은 요게 잘라져가지고 두 개로다가 생산이 됐을 때 프로덕션 머신이니까 생산이 됐을 때그 가지고 있는 애트리뷰트 값을 갖다가 상속을 시켜서 각각 양쪽에다가 잘라진 거 각각에다가 그 애트리뷰트 값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파트가 들어올 때 시간이라든지 그 파트가 양품이냐, 뭐 그레이드가 몇 등급이냐 이런 항목의 정보들을 쭉 가지고 다니다가 잘라지면서 그게 확다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상속을 시키면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잘라지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두 개가 보면은 엑스플로드하고는 똑같이 마델 타입 5번으로다가 원래 하나였고 그 마델 타입이 5번이었는데 잘라지면서 마델 타입 5번이 된 거죠. 그리고 파트의 이름도 현재는 파트 00 이름이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파트를 갖다가 새롭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파트 002003 이름을 갖다가 파트 C 파트 1 그다음에 파트 C2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 C1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C1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생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한 다음에 한번 사이클 돈 다음에 보면은 파트 001은 원래 쭉 들어와서 원래 것이고 그것의 마델 타입은 5였고 새롭게 잘라져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번에는 파트 C1이고 이름이 P 언더바이 C1이고 마델 타입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다가 프로덕션 머신을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프로덕션 머신을 통과하면은 두개 이상으로다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쪽 머신은 어떤 상태였냐면 어셈블 머신을 통해가지고 박스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P1 10개를 갖다가
그리고 나서 내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버퍼에 쌓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다시 또 이제 프로덕션 머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은 뭘 하는 거냐면 똑같은 프로덕션 머신인데, 포장을 뜯는 거예요. 포장을. 그래서 여기서는 뭘 선택할 수 있느냐면, produce from first part. 이걸 선택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원래 박스 안에 있는 파트들의 애트리뷰트 값을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 복원을 시켜가지고, 내보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 select part, to produce 하면은, 요 production condition 해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내보낼 것이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쉐핑을 안 하고, 버퍼를 한번 우선 내보내겠습니다. 버퍼로다가. 자, 이렇게 해서, 쉐핑이 아니고, 자, 파트, 버퍼 공공 작업을 내보내면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10개가 한 박스가 풀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익스플로드 해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각 파트에 박스가 튀어나왔고, 박스 안에 있는 P1 파트가 10개가 쭉, 10개죠. 15개까지 있으니까 10개가 있는데, 각각의 마델 타입이 5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됐죠. 복원이. 그래서, 원래 박스 안에 있던 그 파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살려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roduce from first part라는 걸 갖다가 선택하면 다른 머신, assemble 머신에서 그렇게 first part 기준으로다가 박스에 담은 걸 다시 풀어제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는 몇 개로 프로듀스 되는지를 갖다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박스에 담긴 건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즉, 우리가 이 위에 처음부터 그냥 프로듀스 하는 거는 프로덕션 퀀티티가 몇 개냐 이걸 수정해야 되지만은 이미 박스에 담겨서 결합된 걸 풀어줄 때는 그런 정보가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애트리뷰트 값이 살아난다. 왜? 자,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 버퍼스 001에 왔을 때는 애트리뷰트 값이 없어요. C1 해가지고 마델타에 아무것도 없으면 0, 디폴트 0 값이죠. 이게 죽어버렸다가 다시 머신 001에서 프로덕션 produce from first part 해가지고 살려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elect part to produce 노래. 이거는 어떤 때 쓰이냐면, 박스 안에 우리가 박스 안에 P1 파트 10개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assemble 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production 머신에서 풀어지키는 건데, 모든 걸 다 끊어낼 때는 이게 선택을 안 하시면 다 10개가 풀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박스 안에서 특별한 것만 꺼내고 싶다. 즉, 프로덕션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열 개를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마델 타입을 갖다 1번에서 또 5번까지 정했는데, 마델 타입이 3번 이하인 거. 3번 이하인 거. 즉, 마델 타입이 1, 2, 3번인 것만 꺼내고, 4, 5번인 건 그냥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원사이클이 지났는데 10개가 튀어나와야, 박스까지 11개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익스플로드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박스는 나와있죠. 박스는 나와있는데 나머지가 마델 타입이 3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마델 타입 3번. 3번인 것만 나왔네, 지금은. 어떻게 3번인 것만 나왔죠? 3번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익스플로러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보면은, 여기 나왔네요. 마델 타입이 2번인 거, 마델 타입이 1번인 거, 그죠? 이와 같이, 마델 타입이 3번이 아니고, 4번 이상은 조건에서 안 나오게 하고, 마델 타입이 3번 이하인 것만 프로덕션 돼가지고, 프로젝트 돼가지고, 나오게끔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은 그냥 기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가 들어와서 그냥 프로덕션 해가지고 독일 시장으로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다른 데서 어셈블 돼가지고 어셈블 된 것을 다시 풀어헤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갖다가 다 프로덕션 머신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 머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처음 접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가 들어와서 두 개 이상으로 다 풀어헤쳐진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작업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이 강좌를 한번 다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셀프 메뉴를 보면서 이 말을 기억하시면 지금 했던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내용을 기억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머신 타입 중에서 어셈블리 머신 다음으로 프로덕션 머신 다음으로다가 제너럴 머신이 있는데, 이 제너럴 머신이라는 거는 한 개가 들어와서 한 개가 나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와서 세 개가 나갈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겁니다. 단지 제약 조건은 동일한 들어올 때의 파트의 이름과 파트 타입과 나갈 때 파트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바뀐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세 개가 들어와서 네 개가 돼서 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애트리뷰트 값을 갖다가 상속 받아서 나가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무에서 이런 제너럴 머신을 갖다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뭐, 갑자기 이 안에서 뭐가 생긴다, 아니면 뭐, 다섯 개가 들어와서 네 개가 된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섯 개가 들어와서 네 개가 생겼다. 익스플로드 해서 보면은, 만약에 타입 55551. 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제너럴 머신이다. 나중에, 혹시 제너럴 머신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멀티 사이클과 멀티 스테이션인데, 멀티 사이클은,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로봇, 이 자동차 공장의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여러 가지 사이클을 막, 하나의 머신이 수행하면서 하는 경우를 갖다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멀티 사이클하고, 멀티 스테이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